공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또 썬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난주 공약주 바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곽영훈 대표님, KCC 건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8.6%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략 점검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KCC 건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관련해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 중에서 KCC 건설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수익이 난 이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약간의 기간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은 5일간의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약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주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KCC 건설 외 중소형 건설사도 전반적으로 관심 갖고요. 특히 이제 KCC 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신다면은 추후에 어떤 정책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때 한 번 더 주가가 4배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 350원인데 목표가 지난번에 12,000원 말씀드렸고 손절가 9,600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목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지난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15% 가까운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역시 홈센터 홀딩스도 종목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언급드렸던 홈센터 홀딩스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수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이제 4월부터 부각이 될 예정인데 지난주 25일 날 국토부가 인수위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2월에 이미 기획재정부에 예타조사면접 신청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조만간 이에 대한 발표가 날 예정인데 현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가덕도 신공항에는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9년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착공하자라고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은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글로벌 허브 공약을 공약을 했는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 홈센터 홀딩스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제유가도 어제 104달러 정도 유지를 했는데 국제유가의 상승한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 가덕도 신공항 재료까지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장 공약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곽영훈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내용 수급 차트 면에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서서히 이제 주목받는 모습이 전일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이제 증가하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의 운동 관련해서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레깅스입니다. 레깅스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트렌드, 아웃도어 의류 대신에 레깅스를 입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향후에 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3%의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27%의 이익의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케팅 비용이 2021년 올해까지 해서 계속해서 감소한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최근 차트 흐름은요, 중장기 관점에서 반전이 나온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상승 초기 시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 수급 쭉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수급도 소량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8,750원이에요.
하당 8,400원 선정가 잡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스포츠웨어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오랜만에 증권업종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인데요. 실적 수혜와 함께 중국 투자 수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양사태 이후에 2014년도죠. 대만의 금융전문그룹인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에 편입이 되면서 현재상으로 변경이 됐죠. 증권회사이다 보니까 투자 매매, 중개, 자문, 1임, 신탁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61개의 지점이 있고 해외에도 2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을 보니까 이탑 영역이 45%로 가장 많고 인수 영업, 자금 수지 등 17%, 자산 운영이 12%인데 전체적으로 자기 자금을 운영을 하는 비중을 보니까 증권에서도 보니까 자기 주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대비 2% 감소한 64%를 자기 주식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로는 떨어졌습니다만 금액은 6천억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2020년하고 21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총 한 9조 4,122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 중에 유안타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과 프라이빗 에쿼티 두 개 부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산도 한 950억, 자기자본이 866억, 당기순이익도 한 105억 정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회사가 범중화권인 증권사이다 보니까 중국이나 대만, 홍콩, 태국 등지에서도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CMA 강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종목 추천 서비스인 T레이더, T레이더M 등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수익을 주다 보니까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벤처캐피탈 투자 이후에 국내, 해외에서도 꾸준히 IPO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슈가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그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인 보합에 3,690원 줬습니다.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라인은 3,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